우리 민족의 전통이 담긴 음악 국악. 그러나 평소 다소 어렵고 심심하다는 선입견 때문에 우리 음악임에도 일반 대중들이 가깝게 두고 즐기지 못했는데요. 최근 국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. 우리 음악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평일 강남,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분주히 이동하고 있습니다. 선릉역 인근의 국악 전문 문화공간에서는 점심시간마다 특별한 수업이 열립니다. 점심을 먹고 보통 하는 게 이제 쪽잠을 자거나 웹서핑을 하거나 하면서 보내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. 한국 사람이 한국 악기 하나 못하는 게 창피하더라고요.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이렇게 해금을 배울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.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을 위해 점심시간에 마련된 국악 수업. 이들을 사로잡은 국악의 매력은 무엇일까요? 편안하고 빠져든다고 그럴까요? 현대 사회에 이제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께 여유를 줄 수 있다는 점, 네, 그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. 평소 국악을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과 기회가 부족한 직장인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. 1분 1초를 다투는 빌딩 숲에서 잠시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. 국악 명인들이 모여 공연하고 있는 민속극장.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관객들이 보다 쉽게 국악에 가까워질 수 있는 곳인데요. 산조라고 하는 장르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악 독주곡으로서 개인의 기량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. 바쁜 낮 시간을 보낸 시민들에게 한밤의 국악 공연은 어떤 의미일까요? 산조라고 하는 국악 중에서도 곡이 굉장히 짜임새 있고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멋있는 것 같아요.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정감 가고 멋있다고 해야 될까요? 복잡한 소음과 일상의 소란함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자연의 소리를 전하는 산조 공연. 중요 무형 문화재 전시회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매주 금요일 밤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런 전통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교육 예장이 좀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날로 늘어가는 국악 인구와 애호가들. 바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국악 속에 숨어 있습니다. TBS 리포트입니다.